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오늘 3차 재난지원금과 전두환 씨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월째 선별 중인 2차 재난지원금, 똑같은 방식으로 더 적게 편성해서 어디에다 쓰시려고 합니까? 국민의힘이 제안한 3.6조 선별 예산에 더해서 정부 여당의 4조 원 규모 설 전 지급 등 구체적인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을 앞두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예산국회의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선별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보편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보편 한번 선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도 예산 심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두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타성에 젖어 어떻게 선별할지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왜 선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버틸 만큼 버텼는데도 어떻게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일부만 골라내고 생색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정치가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국민이 57%가 넘습니다. 보편과 선별 지급 모두 한 번씩 해보고 난 후에 내린 국민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큽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제1야당의 지도부는 얼마를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은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지난 1차 유행 그리고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2차 유행과는 다르게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차, 2차 위기보다 지금의 위기가 더 우려스럽고 긴급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별 중인 2차 재난지원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설 전에 지급하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 여당과 제1야당 선별 동맹의 호언장담이었지만 그 호언장담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40만 원 분기별 지급이 더 비현실적인지 필요한 곳에 두텁게 설 전에 선별 지원이 더 비현실적인지 따져볼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당과 제1야당이 논의 중인 예산 규모도 위기 극복에는 택도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급하겠다고 했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경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 추경 규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두텁게 지급되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생계 일선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더욱 심각한 위기가 닥쳐온 지금 2차 재난지원금 규모의 절반에 불과한 이 쥐꼬리 예산을 도대체 누구 코에 붙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선별해서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치권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혹은 선별 지원보다 소멸성 지역화폐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자영업자 중에 선별 지급 받아서 나아진 사람 없다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었다, 너무 힘들다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목소리에 신랑이 코로나로 실직했는데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막막하다라는 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대표로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시다. 과감한 결단으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